지금 진짜 많이 얼굴 많이 달라진 거데 옛날 사진 보다 보니까 예 많이 달라졌더라고. 그래요. 동그랑이에서 완전히 갸름한 애로 돼버렸어. 옛날에 막 사진 보니까 얼굴이 다 옛날 얼굴이 훨씬 이쁜 거 같은데 지금 얼굴도. 아 옛날에 1차 성형하실 때인가 그때가? 걔도 성형을 뭐 너무 자질구레하게 자주 하니까 예 지금보다는 훨씬 애가 더 낫던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 청와대에서 임명장 받았을 때 얼굴과 네. 지금 얼굴이 너무 다르잖아. 그 얼굴 없잖아요 지금. 난 그때와 이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거기 턱을 둥그러니까 이게 자름해 보이지 않잖아. 지금 그걸 또 뺀 거야 수술. 아 그 부동물을 넣은 건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 뭐 대통령이 남편이 되더라도 내조에만 전념하고 뭐 나서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얼굴은 지금 또 달라. 그 이 1, 2년 사이에 이 얼굴이 달라지는 것 자체가 나는 무섭고 기괴한 일인 거죠. 지금 진짜 많이 얼굴 많이 달라진 거데 옛날 사진 보다 보니까 예 많이 달라졌더라고. 그래요. 동그랑이에서 완전히 갸름한 애로 돼버렸어. 옛날에 막 사진 보니까 얼굴이 다 옛날 얼굴이 훨씬 이쁜 것 같은데 지금 얼굴도. 아 옛날에 1차 성형하실 때인가 그때가? 걔도 성형을 뭐 너무 자질구레하게 자주 하니까 예 지금보다는 훨씬 애가 더 낫던데. 옛날에 시장 갔다가 그 뭐야 김혜수 닮았다 그래서 엄청 좋아했었어 걔. 어디 시장 갔는데 누가 아 어렸을 때 시장 갔는데 어머 김혜수 지나간다 막 이래가지고 에이 김혜수 닮았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랬어. 아 그런 거에 되게 관심 많았던 애야. 김건희 얼굴이 옛날에는 동그랬는데 지금은 또 가름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질구레한 성형을 또 많이 했다. 그 자질구레하는 이 멘트가 워딩이 굉장히 조금 비판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임재현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보통 성형을 자질구레하게 하지 않지 않아요, 그냥? 근데 자주 한다는 얘기도 저는 들렸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김혜수? 난 김혜수 저 배우 되게 좋아하는데 김혜수는 일도 찾을 수 없는데 얼굴에서. 과거에는 뭐 김혜수를 닮았고 김혜수 닮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네. 했어요. 그 얼굴을 그대로 가져갔으면 지금 김혜수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팬들도 많아요. 건강미인의 대표 명상 아닙니까 김혜수. 그렇죠. 그대로 가지 왜 이렇게 성형을 많이 했을까요? 임명수 기자님 하실 말씀 있다면. 원래는 이게 얼굴이 동그랬나 봐요. 저처럼 이게 그 저처럼 예 저 잡아주세요. 예, 저처럼 이제 사각이었나 봐요. 아. 동그랬나 봐요. 예. 여자 귀염상인데 그죠? 여자가 네. 예, 사각 동그랬나 봐요. 예. 제가 궁금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옛날 사진 보는데 일도 없는데 김혜수. 김혜수 일도 없어요? 김혜수 일도 없어. 원래 제가 볼 때는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 사진 뭐 지금 안경 낀 사진 졸업 사진 같은 게 많이 뜨는데요. 또 얼굴 귀여운데 왜 이렇게 지금보다는 이때 얼굴이 저도 친척처럼 이때 귀엽고 괜찮은데 호감형인데 왜 그랬지? 근데 왜 자질구레한 성형을 많이 했을까요? 그 뭔가 되게 콤플렉스가 많고 뭐 원하는 바가 있겠죠. 어떻게 되고 싶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서 왔네요. 근데 뭐 여성들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네.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계속 또 성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가 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디 한 군데를 딱 고치면 그 다음에 본인 얼굴에 균형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이 정도면 중독 아니겠어요? 네. 공개된 사진만 봐도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 청와대에서 임명장 받았을 때 얼굴과 네. 지금 얼굴이 너무 다르잖아. 그 얼굴 없잖아요 지금. 난 그때와 이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진짜 명색이 많이 이뻐진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옛날 사진하고 지금 나 여기 하는 거고는 얼굴이 계속 바뀌니까 예. 다른 거 같아 진짜. 야 진짜 많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얼굴 동그랬다니까? 동그래서 맨날 그 뭐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게 얼굴을 작게 보이려고 다 가리는 거야. 이렇게 애교머리처럼 막 이렇게 쭉쭉 내리고 있잖아요. 뭐 그 트레이드 마크였잖아, 걔가. 청와대 그 옛날 검찰총장 할 때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내리고 가가지고. 막 코미디가 따라하고 그랬더만. 근데 걔가 원래 그게 옛날부터 그러고 다녔던 말이야. 얼굴 작아 보이려고. 작아 보이려고? 다리도 엄청 굵다니까. 근데 어떻게 진짜 코끼리 다리야 걔. 다리도 엄청 컸어. 근데 다리가 무거워. 그러니까 뚱뚱해서 맨날 단식원 다녔단 말이야. 단식원?
누나 만날 때도 단식원 다닌 거 기억나? 어. 아, 그래요? 그럼 20대 때부터 이제 거의 단식원 다녔네? 그치. 누나하고 연락될 때 성형 한번 한 적 있어? 한 번이 뭐야. 턱은 기본으로 대학교 들어가려면 깎았고. 쌍꺼풀하고 코하고 턱 깎고. 턱 앞으로 빼고. 턱 뭐라고? 턱을, 그니까 앞에 그 입 밑에 턱주갈이라고 하지. 거기 턱을 둥그러니까 이게 갸름해 보이질 않잖아. 지금 그걸 또 뺀 거야, 수술. 아. 그 모종물을 넣은 건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 아. 충격입니다. 아니, 아. 턱을 충격입니다. 빼는 게 있어? 네. 이렇게 빼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뭐 쌍꺼풀 수술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턱도 하고 뭐 턱주갈이 뭐 앞으로 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소장님? 아, 그래 턱을 깎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턱을 뺀다는 날도 처음 들어보네. 여기를 네. 뺀다고? 왜 빼지? 약간 뭐 김건희 얼굴을 보면 턱이 좀 나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약간 아 그러면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려고. 이렇게 빼는 건가? 그런 수술 입체적으로. 들어본 적 없죠? 아니, 저는 몰라요. 주위에 한 사람도 없죠? 깎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빼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턱주갈을 앞으로 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프겠다, 근데. 야, 이거는 진짜 이 성형 기술이 좋은 사람한테 가서 해야 되겠구나. 그러네. 참,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돋보이고 싶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돋보이면 다행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돋보여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 너무 인위적이야. 아니 뭔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장 신기한 게 그때 검찰총장 임명식 때 얼굴과 지금 얼굴이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빌리브라고 해서 이제 뭐 자기 내조만 하겠다. 뭐 대통령이 남편이 되더라도 내조에만 전념하고 뭐 나서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얼굴이랑 지금 또 달라. 그 이 1, 2년 사이에 여기 얼굴이 달라지는 것 자체가 저는 무섭고 기괴한 일이에요.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리보다 두드리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린다 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고 도움을 받을 때 우리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훌륭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